네, 안녕하십니까. 이음트럭입니다.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에 지금 마트인데요. 3.5톤 내장탑을 매입하러 왔습니다. 지금 차량은 제가 한번 쭉 둘러봤고요. 지금 이 차량은 2015년식 30만 킬로 주행을 했고요. 지금 외부 상태는 탑 상태는, 헤드 상태는 나쁘지가 않고요. 엔진음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네, 엔진음도 괜찮은데, 지금 보시면은, 엔진 하단 쪽에 누유가 조금 보여요. 제가 요 부분은 제가 그 저희 담당 공업사 대표님한테 보내갖고 지금 견적을 좀 해놓고 있습니다. 왜냐면은 부당한 감가를 저희는 요구하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으니까 정확하게 이제 견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전문가한테 정확하게 지금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. 타이어 상태는 앞 타이어 대략 80% 정도 남아있고요. 근데 하부 상태는 굉장히 좋아요. 하부 꼽힌 곳 하나 없고 지금 굉장히 괜찮고, 그 다음에 지금 미션 상태는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 굉장히 좋습니다. 오히려 어디 떨어지는 곳도 하나 없고요. 네, 제가 그리고 뒷타이어도 굉장히 컨디션이 좋습니다. 네, 지금 저기 대우 쪽에서도 엔진오일이 붙이는 건 하나 없고 깨끗합니다. 일단 붙이기 시작하면은 몇 달 안 넘으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. 세 개 되어 있어요. 근데 굉장히 깔끔하고, 이 차량은 지금 근데 탑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. 탑이 지금 습기가 차갖고 다 물이 먹은 상태여서 요거를 가져가서 저희가 요 차량대로 판매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. 카고 차량을 만들던가 아니면은 뭐 따로 뭐 덤프를 만들던가 뭐 구조 변경을 해갖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탑은 못 살릴 것 같아요. 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면 다른 차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좋을 것 같아서 요거는 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. 네, 고민해 볼 생각이고, 네. 고민해 볼 생각이고, 지금 보시면은 탑이 여기 하단부도 다 지금 부식이 심한 상태예요. 굉장히, 네. 굉장히 심한 상태여서 그걸 문짝도 다 교환을 해야 돼요. 문짝이 여기가 4개가 달려있는데 4짝 다 성화한데도 하나도 없어. 습기가 다 차있어서 4짝만 교환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거는 그냥 하나 중고탑으로 올리던가, 상태 좋은 중고탑 올리던가 아니면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. 이 상태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갖고 이 차량으로는 판매 안 하고 아주 좋은 거 새 거 카고를 올리던가 그러던가 제가 한번 적절하게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 한번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조금 아까운 게 지금 알루미늄 리프트는 대덕건데 3.5톤 리프트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이거는 띄워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네. 지금 손님분한테 견적을 내드려야 되는 상황이라 조금은 생각 좀 해보고요. 견적 좀 바로 나오면은 나오는 대로 바로 해서 하고 부천에서 손님 모시고 다시 화성 저희 출고 있어서 손님 구매하신 손님 출고 있어서 출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음트럭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